위대한 철학자 네 분에게 한 제자가 묻습니다. 세상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본질은 물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물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숨을 쉬지 않습니까? 세상의 본질은 공기입니다. 아닙니다. 세상의 본질은 불입니다. 불이 변화하여 공기, 바람, 물, 흙 등으로 나타나는 것일 뿐입니다. 아닙니다. 세상의 본질은 인간의 영혼과 수입니다. 세상의 본질을 영혼과 수로 보았던 피타고라스. 그가 바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정신적 스승이란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유명한 수학자로 인식되는 피타고라스. 그는 자신을 지혜를 사랑하는 자라 말했던 그의 말에서 철학자란 용어가 탄생했을 만큼 수학자이기 이전에 대사상가인 철학자였습니다. 피타고라스의 스승은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 본 밀레투스의 현인 탈레스입니다. 원에 내접하는 직각삼각형의 작도법을 발견한 사람은 탈레스입니다. 그림자의 길이로 피라미드의 높이를 측정한 사람은 네, 탈레스입니다. 이등변 삼각형의 두 삼각형이 서로 합동임을 증명한 사람은 역시 탈레스입니다. 파지와 동지의 날짜를 예측하고 일식을 예언한 최초의 사람은 네, 피타고라스의 스승 탈레스입니다. 이 위대한 스승에게서 배움을 얻고 이집트로 건너가 3000년간 축적된 이집트 문명을 공부한 후 5000년간 축적된 페르시아의 바빌로니아 문명마저 섭렵한 피타고라스. 그가 그리스의 식민지였던 이탈리아의 크로톤에서 철학 공동체 학교를 세우자 제자들이 구름처럼 모여듭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제하라. 젊은 시절은 성품이 단련되는 시기이다. 자제는 건강을 주고 최상의 성취를 가능하게 한다. 공부하라. 몸은 사라진다. 그러나 공부하여 얻은 고귀한 정신은 영원히 남는다. 미모는 물려받을 수 없지만 공부는 물려받을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이 공부다. 피타고라스가 만든 이 철학 공동체 학교가 이후 플라톤의 아카데미와 아리스토텔레스의 리케이온과 같은 철학 학교의 모델이었습니다. 피타고라스가 만든 이 철학 공동체 학교의 제자가 되려면 처음 3년간 스승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커튼 너머로 스승의 육성을 통해 교육을 받고 시험을 치른 후 다시 5년간 무건 생활을 한 후 시험에 통과해야 했습니다. 제자들은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들기 전에 내가 오늘 한 일을 세 번 돌아보아야 했습니다. 첫째, 내가 오늘 잘한 일은 무엇인가? 둘째, 내가 오늘 잘못한 일은 무엇인가? 셋째, 내가 오늘 끝내지 못한 일은 무엇인가? 이것이 피타고라스가 제자들에게 요구한 생활 규칙입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피타고라스가 불교의 윤회 사상과 같은 영혼의 윤회를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는 점입니다. 동양의 부처의 윤회 사상이 서양의 피타고라스의 철학과 서로 어떻게 조우할 수 있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피타고라스의 윤회 사상에 의하면 인간의 영혼은 몸을 바꾸어가며 떠돈다. 이 영혼이 윤회의 쇠사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영혼이 정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영혼이 정화되기 위해서는 수행과 공부를 통해 우주적 질서를 알아야 한다. 그 우주적 질서가 바로 수이다 라고 말합니다. 피타고라스는 대장간을 지나가다
망치들이 내는 소리의 오묘한 조화에서 한 옥타브 안에 여덟 음계가 들어있는 소리의 수적 비례관계를 밝혀내어 오늘날의 화성학의 기초를 세웠으며 우주를 처음으로 코스모스라고 명명한 사람도 피타고라스였습니다. 우주의 중심이 태양이란 태양중심설도 피타고라스 학파에 의해 최초로 주장되었으나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의 지구 중심설에 밀려 2000년이 지난 후 코페르니쿠스가 등장할 때까지 인류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잘못된 사실을 믿고 삽니다. 서양 과학 문명의 창시자인 피타고라스. 각도의 크기에 따른 직각삼각형의 두 변의 관계를 말해주는 사인과 코사인의 개념도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기초하고 있고 원의 방정식도 그의 정리에 빚지고 있으며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도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활용했습니다. 후대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에게 엄청난 영감을 준 피타고라스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세계는 수다. 수학은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사이를 잇는 다리다. 수학은 자연을 이해하는 학문일 뿐만 아니라 자연 넘어 신적 존재와 소통하는 수단이다. 물질은 유한하나 지식은 무한하다. 지식은 영원하며 지식은 이웃을 배려하고 인류에게 도움을 준다.